모처럼 조용히 녹음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본의 아니게 또 목요일 날 녹음을 하게 됐는데 오늘 행사가 없습니다. 1층에.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아담한 분위기에서 네, 담배를 태우고 계시는 대본을 미리 읽고 오신 예. 강원 선생님 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요즘 왜 그러세요? 아, 요즘 나 뭐 너무 이상해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오늘 또 핑크색을 입고 오셨어요. 아, 이거 빠른 옷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런데 선생님 아무래도 스튜디오에서 담배 피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도 피고 있잖아. 아, 저는 안 보이니까. 안 피는 척하냐. 바로 또 말하실 줄 몰랐네. 예. 네, 그 옆에 예, 담배를 같이 맞담배를 피고 계시죠. 참,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예, 저 강 선생님 피면은 그래도 예의상 피면은 펴요. 예. 선생님 안 피면 안 핍니다. 아, 예. 참 알겠고요. 네. 예, 죽돌 기자님 나와 계시고요. 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아, 안녕하세요. 어색하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저희 명리주점에 또 새로운 제자분 한 분이 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좌파명리학 일기 아, 예, 네. 그래서 쭉 이렇게 있었던 무호양이님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여자분이십니다. 제가 아니, 그렇게 남자 제자분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 나왔잖아 그때. 나오셨죠. 익숙하신 분이. 근데 무오양인 하면은 일주가 무오일주라서 무오일 거고 양인은 왜 붙는 겁니까? 무오양인? 아 이제 무오의 타입을 예. 그 명리학에서 양인이다. 아 그렇군요. 예. 무오양인. 근데 이건 예. 이제 그 연애자 평식이고요. 예. 명리정 종식으로 가면 이제 양인이 살짝 비껴갑니다. 아, 이렇게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센스. 예. 본래는 아, 우리가 아, 오늘 우리 지선 선생님 나와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아 제가. 아 근데 그것도 꼬인 게요. 네. 저희 저번 주에도 쉬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마지막 올라간 건 지금 니팔자랑 철공서거든요. 네. 그래서 명리수정 한 순서가 맞긴 해요. 아, 맞긴 네. 해요. 네. 아, 제가 이렇게 갑자기 몇 달 전에 잡혀 있는 강연님. 깜빡. 예, 참 해가지고. 깜짝 놀랐죠 제가. 예, 지금 부랴부랴 지금. 네. 보통 수요일 날 녹음하는데. 예, 네. 수요일 날 녹음하는데 화요일 날 밤 11시 반에 아 맞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진주에서 올라오시는 내담자분께 11시 반에 전화를 드렸죠. 혹시 올라오셨나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오셨다 그래서 네. 다음 주로 연기를 했고요. 예. 네. 네. 오늘 어쨌건 명리 주점을 아 어렵네요. 무호양이님과 함께. 어 좋은데 뭔가 이렇게 강호의 기분도 나고 그러니까 양이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아 양이님이요 네. 양이님. 근데 양이님 좀, 성격 더럽단 얘기지 네, 좀 세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아니, 근데 사실은 좀 죄송한 게 선생님이 왜 저를 나오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게 저는 사실 일기의 탑 클래스가 아니라 네. 저기 맨 밑에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눈을 피하시는 밑에 밑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아, 사람이기 아, 때문에 그룹이 있군요 아 네 아, 저번에 나오신 분들이 이제 탑을 정말 탑을 형성하는 분들이라면 아, 수제자 계열. 예, 예 저는 애증의 제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눈을 마주치면 살짝 피하시는. 네. 뭐 바라시는 바가 있겠죠, 네. 뭔가. 아마 제가 뭐 집이 가까워서. 네. 아, 미모로 모시고 오셨다고. 아, 지금. 수제자 계열과 애제자 계열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활약이 기대됩니다. 뭐 어차피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뭔 소리든 뭐. 감사합니다. 아, 그렇긴 하네요. 예 네, 오늘 선생님 뭐 특별히 근황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 뭐 정신이 없어요 이제 아, 예, 날씨 네. 때문이기도 하고 아, 너무 안팎으로 너무 이렇게 그 사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네. 아 좀 굉장히 좀 진이 빠지는 여름 또 이 을미월이잖아 네. 을미월 참 전통적으로 참 이 미월에는 나는 그래서 좋은 일이 없었는데 네. 아 역시 이번 날도 예외 없이. 근데 을미월 다음에 8월이 또 병신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 선생님 괜찮으세요? 병화가 저의 아주 가장 빛나는 용신의 용이신에 해당하는. 선생님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팟캐스트의 사회자가 되셨잖아요. 아, 근데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아, 이해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원래 대본에 넣었었어요. 근데 좀 반응이 지금 그렇게 막. 상당히 긍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럼 뭐 뭐 회사 이렇게 첫 해 나가서 개욕을 아주 쫀어 쳐먹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하던 거랑 다르더라고. 예. 우리가 그냥 뭐 팟캐스트를 정말 재밌고 장난스럽게 했는데 그건 웃자고 얘기한 건데 너무 막 죽자고 덤벼가지고 다큐적인 구석이 있죠. 그것도 아무래도 그게는 이제 또 정의당 방송이기 때문에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 뭐 이름을 뭐 왜 또 노효진 그대로 쓰냐 뭐 내가 정했나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이제 뭐 정의당에서는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갈 모양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 사람들이 여유 없고 그래서 진보가 안 되는 거야. 쟤들은 그런 사고를 치면서도 말이야. 공 좀 펴봐. 지금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해서 앞에서 사고를 치고 있는데도 쓰레기 치우래잖아.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저 그런데 물론 그따 싫어 살면 안 되지만 좀 그런 여유가 필요해. 아 그게 여유가 되는 건가요? 그냥 무감각한 거 아닌가요? 아 그냥 좀 살짝 돈 것 같은데. 더위를 좀 심하게 드신 것 그래서. 같아요. 내가 작년 말에 그 포털 다음에 그 명미학 그 스토리 펀딩 그 연재를 했었잖아요. 엄청 뜨거웠죠. 그때 제가 다섯 번째 에피소드로 교회 나가는데 사주 보러 가도 되나요? 라는 약간 좀 야비한 제목으로 약간 올렸다가 다섯 시간 동안에 제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어요. 읽지도 않고. 맞아요. 그게 재밌죠. 읽지도 않고 욕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서 야, 내가 덕분에 한 2년 정도 수명이 늘어났다. 그 생각을 했는데 갈비뼈가 세 번 부러지면서 그 2년 닦아먹고 본래 뼈가 부러지면 그 의사가 얘기했는데 수명이 준대요. 저도 말씀해주셨죠. 수명이 준대. 그래서 그 2년 닦아먹고 그래서 작년 말에 그 다음에서 벌어놓은 수명을 다 까먹었다 생각했는데 또 지난주에 그 노유진의 그 정치 카페 시즌 2 첫 번째 책방이 나가면서 아주 수명 1년을 또 더 연장하게 돼서 좀 더 욕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2주차는 반응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근데 보통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공세가 들어오면은 사람이란 게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푸세요? 안 맞는데요 저는요. 안 받아요? 나는 그걸 왜 스트레스를 받지? 나는 댓글 보고 자살하는 애들 이해가 안 가. 전 완전 이해가 가는데. 나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 외과 집도의로 성공하려면 피를 즐겨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피를 보면서 사실상 흥분해야 돼. 그래야 뛰어난 의사가 될 수 있어. 피가 무섭고 두려우면 의사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정말 그 유능한 어떤 그 집도의와 연쇄살인범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댓글에 뭐 그렇게 막 한 거 보면 사실 좀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어야 되는데 나는 흥분돼. 이렇게 말하면 혹시 이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잖아. 전혀 뜬금없이. 뜬금없이. 분명히 남잔데. 근데 뭐 남잔 여잔지도 모르고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모르잖아 어차피. 지난해 날수로 모르잖아. 나는 야 참 이렇게 바쁜 세상에 이렇게 날 욕해 주시니. 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내가 옛날 음악평론가로 이제 밥 먹고 살 때 나도 좀 남을 많이 씹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오히려 정작 당사자는 나한테 컴플레인은 안 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팬들이. 그때는 뭐 댓글 이런 것도 없을 텐데도 막 진짜 집에 전화 오고 막 편지 오고 엽서 오고 그래요. 뭐 네가 뭘 한다고 우리 오빠를 씹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전화 오면 내가 그렇게 대답해줬어요. 야 누가 씹어줄 때 고맙다고 생각해라 너 오빠. 아무리 야 무관심보다는 비난이 5천 배쯤 나은 거야. 지금 이게 사주에도 혹시 그런 게 나오나요? 이런 거에 강한 사람이면은 뭔가 보이는 특질이 있나요? 욕을 먹어도 강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신약신강하다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극신강이나 극신약들은 이런 부분 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솔직히 무감각해요. 극신강이나 극신약들은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지 타인이 하게 돼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아, 그 저는 중화에 가까운 신약이라서 이런 거군요. 네. 저도 욕을 좀 들었거든요. 왜 무슨 욕? 좀 닥치고 있으래요. 아니 이 방송에서 네, 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팟빵 댓글에 강원 선생님이 말을 하면은 그 수기 PD가 이렇게 추임새랄까 그 네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많이 넣는다고. 강원 선생님 너무 좋다고. 강원 선생님의 오금을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런 건 이제 수기를 사모하는 게 사실 그 무의식 중에서. 아 아니신 것 같은데요. 여자는 얼마나 섹시할까 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오버된 감정으로 나오는 거. 아 뭐 목소리도 별로고 목소리도 별론데 네 마이크 성능만 너무 좋아 보인다. 저는 마이크 엄청 가까이 대서 하고 선생님은 좀 이렇게 막 고개 돌리시면 멀리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 다르잖아요. 암만 개인 조절을 해도. 그래서 저도 멀리서 그냥 닥치고 있으려고요. 아 그럼 재미없지. 좀 약간 절제해야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신약 중화 뭐 요런 사람들은 좀 영향을 받는군요. 네, 특히 신약들이 굉장히 큰 이제 아, 좀 아무래도 이제 감정적 동요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강은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뭐 씨발, 네가 뭐 그래 잘났어? 예. 왜 얘도 동요한 건 마찬가지야. 예. 근데 그걸 공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너 나 공격했지. 예. 그건 가만 안 있어. 근데 이제 신약은 아무래도 공격은 못 하고 그걸 자기 속으로. 네,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자기 속으로 이렇게 그 수요. 진짜 내가 잘못했나? 네. 맞아. 검열해. 자기를 검열합니다. 자기를 검열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내가 고쳐야 되는 건가? 근데 왠지 난 왜 억울하다는 기분이 들지? 뭐 이런 걸 이제 이게 요 정도에서 딱 끝내줘야지. 여기서 점점 더 이렇게 그 진행하면. 네. 이제 우울증으로 갑니다. 그래서 적절한 화를 내는 것은 차려놨다. 예. 자기를 탓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런 좀 신약들은 좀 그걸 즐기는 지혜가 필요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보다 나한테도 관심이 많네. 뭐 이런 거. 그래야지. 그 일일이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못 산다. 아 근데 못 살죠. 저는 또 그때 마침 그걸 봤을 때 편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너무 도드라지더라고요. 또 저의 목소리가. 그래서 그걸 봐서 더 그렇게 느껴지겠네. 특히 우리 그 낯선 PD의 웃음 소리가 조금 이제 굉장히 그 격렬해. 사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네. 우리 무호양인이 와가지고 지금. 네. 이 분위기 좀 적응이 안 되는 표정이야. 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 점점 저 근데 목소리가 목소리 죽이지. 네. 노래 잘해. 노래 진짜 잘해. 아, 그럴 것 같아. 특히 70년대 노래 진짜 잘해. 왠지 이렇게 요거나 요 중에서 여자 그 애들이 되게 뭔가 고백 많이 하는 스타일의 목소리. 맞습니다. 이제 네. 반열에 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여중 여고 여대. 보이는 라디오를 좀 해야 되는데. 관 없는 명식. 관 없으세요?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근데 지장간에 소중하게 하나 있어요. 아 저도요. 참 흔적도 있을까 말까 관 가지고 참. 네, 태어난 시간을 바꾸고 싶을 정도로 진짜 관이 갖고 싶은데 어쩔 수 없군요. 2천만 원만 갖고 와 바꿔줄게. 아니 그거 있으면 그냥 남자를 사죠. 아니 왜? 자 그러면 또 얘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어쨌건 연인 지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온 거는요. 일전에 닉네임이 김어준이셨던 분. 이름이 성명학적으로는 별로 안 좋네요. 네. 뭐야. 네. 네, 이분이 후기를 남기시면서 좀 자세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기억 나시겠지만 이분이 극신약에게도 자비를 라고 하면서 왜 해외에 나가면 대운세운 영향을 덜 받느냐. 근데 갑인 대운에 공부를 막 하셔야 되는데 딱 그만두신 고사연 주인공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채택될 줄 알았다면 좀 더 자세하게 쓸 걸이라고 하면서 추가 질문이랑 내용을 좀 보내주셨어요. 예, 김창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닉네임이 딱히 제가 좋아하는 닉네임은 아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982년 11월 10일 자시생이죠. 네. 네.
제 사연이 소개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자세하게 제 얘기를 할 걸 그랬네요. 극신약 특징 얘기해 주실 때 극신강인 척하는 허세나 드라마틱한 삶, 환경 적은 갑이라는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2007년에 일본에 가서 어학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꿈도 못 꾸었을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다녔고 일본 말도 꽤 잘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대학 입학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의 비루한 사연을 상담하시면서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공부에 좋은 이 갑인대운에 왜 뒤집어 엎었냐? 대체 왜? 세운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공부를 하고 느낀 것은 이것이 바로 탐재괴인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작에 명리 공부를 했더라면 그렇게 재를 탐하지 않았을 것을. 여기서 재는 여자와 쇼핑이네요. 그 재에 해당했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여기서 계속 살게 되었고요. 알바만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으니 남는 시간에는 잉여짓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명리 공부 중입니다. 명리 쪽에 관심은 있었지만 강원쌤의 저서와 강의가 제 마음에 불을 당겼고 지금은 매일 강원쌤이 추천한 저서들과 강원쌤의 책, 강의 등으로 매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어를 공부할 때와 비슷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 느낌은 좋습니다. 배워본 적 없지만 왠지 받아들이기 어색하지 않은 재밌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다음 대운인 을묘대운의 묘목이 저의 일지인 유금을 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두렵기는 하지만 뭐든지 10년을 파면 일간을 이룰 수 있다는 강원쌤의 일가를. 말을 아예 일간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이분이 일간을 이룰 수 있다라 아주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셨네요. 그러게요. 이룰 수 있다는 강원쌤의 말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강원쌤의 다음 명리저서 운명의 조율하다 또 운명을 조율하다 아. 책 제목을 아주 똑바로 읽으면 안 돼. 저서 운명을 조율하다 를 목 빠지게 기다리며 마지막에 화이팅 김어준이라고 하셔서 제 본명은 아니지만 개명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너무 기분이 절대 좋았습니다. 예.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질문도 남겨주셨어요. 첫 번째, 혹시 가능하시다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본에 온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개축대운에 저는 지지의 해수와 자수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관성이자 기신인 수기가 지지의 방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안 좋아야 할 텐데 매달 장학금에 시험 합격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매일매일이 나쁘지 않았던 건 왜일까요? 두 번째, 올해 병신년은 제가 가진 유금과 술토와 합쳐져 저에게 재성이자 기신인 금기가 지지의 방합을 이루는데 이렇다 할 악재가 아직까지 없는데 세 번째, 도대체 저의 용신은 무엇인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982년 11월 10일 자시생이에요. 네. 임술년 신의 월 정유일 경자시입니다. 아, 저번 아주, 네, 에피소드 아주. 하실 때 이걸 보시고 뭐 네. 취미가 많아서일 거다 이 공부를 하다가도 저 공부가 또 탐이 네. 나고 하셔서 뭐 이렇게 됐을 거 저희 짐작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거의 다 맞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학 공부를 하신 것도 맞았고 근데 아마 뭐 이제 여자와 취미 네, 쇼핑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엎으셨다고 고백을 하시네요. 네, 근데 워낙 이제 이 금수 기운 네. 굉장히 강합니다. 의미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금수의 기운이 강하고 좀 굉장히 전반적으로 조후적으로 정말 차갑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분이고 그리고 아주 이런 게 이제 극신약이다 이거죠. 네. 네. 전혀 그 일간 정화를 그 도울 수 있는 기운이 참으로 참 박약합니다. 진짜 그 이 불이 막 금과 수에 둘러싸여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우리 모양인한테 한번 먼저 물어볼까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애제자. 네. 자, 이 질문이 세 개인데 이제 이 답은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 극신약이나 극신강의 경우는 이제 용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용신을 좀 정확히 한번
출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모양이는? 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전 분들이랑 좀 다르시네요.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명량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나 좀 봐줘 이러면 네. 제가 이제 뭘 잘 모르니까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안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네, 그러면 좀 마치 모르지만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럼 한번 보고 계셔 주시겠어요? 제가 안 좋으냐고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분은 극신약이신데 그럼 보통 일간을 보호하는 이제 그 이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극신약일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신인 그 병, 그러니까 불하고 네. 이제 보통 이렇게 목기운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지장 간에 목이 있고 이제 술토 밑에도 정화가 있기 때문에 용신을 이제 화목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랑 생각이 같으시네요. 아니 이거 말 나서 가는 말인데 지금 딴지하고 벙커네에서 우리 죽돌하고 네. 났으니 도사를 사칭하고 다닌다는 얘기였어요. 아. 사칭 아니고 뭐 그냥 책에 나온 얘기만 해요. 예. 책이나 잘들 읽기나 했어. 뭐 도화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선생님 책에 도화에 월주가 도화 있으면 직장에서 상사한테 사랑받는 그런 건 좋은 거라 그래서 월주 도화가 있으면 야 이게 도화가 나쁘다고 하는데. 그거는 현대적 해석으로 나쁜 게 아니야. 월주에 도화가 있으니까 너는 똑같은 동기가 들어와서 일을 해도 상사한테 사랑받는 좋은 거라고 맞지 않습니까? 네. 틀렸다고 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좀 도를 지나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네. 아 근데 그때 술을 좀 먹기도 했었고요. 저희 워크샵 갔을 때 네. 제가 줄을 섰거든요. 정말 완전. 이 방송한다고? 그러니까 봐달라고. 근데 이제 한 분이 병신 일주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올해 좀 힘들겠죠. 그냥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태양인데 태양이 또 떠서 8월 달에는 또 태양이 또 오는데 막 말도 안 되니까 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은 이제 뭔가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내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여자친구한테 잘해줘. 그러면 복 받을 거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 알겠대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보더니 아우 도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 내가 여자친구한테 참 잘해주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너무 좋은 맞네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쨌건 그래 어슬픈 도사보다 낫다야. 그러니까 어쨌건 그 지금 되게 긴밀하게 지내는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냥 잘하면 같이 지내는 사람한테 자기가 오히려 막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잘해주면 자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받는 사람도 좋아서 더 잘할 거고 그냥 그 맥락이거든요. 사주랑 상관없이. 아니야 그게 더 좋은 조언일 수 있다니까. 엄청 좋아들. 그래서 계속 볼 때마다 도사님이라고 지금. 네 공부는 좀 해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하다가 여기까지 용신 잡다가 일단 금수의 길이 너무 강하고 술토도 가을토기 때문에 사실 정화를 제외하고 나면은 전부 이 춥고 음습한 기운들이 강하죠. 이럴 때는 이제 당연히 목화를 용신으로 잡아야 된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 미약한 목화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용신도 어느 정도 고깃값을 할 수 있어야 원국 안에서 발휘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갑인대원이 왔는데도 정작 공부하러 일본 갔다가 갑인대원에 공부를 더 안 하고 돌아온단 말이지. 아, 목을 제대로 못 쓰고. 그러니까 쓸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뭐 용신이 이렇게 이분처럼 굉장히 미약, 극신약은 대부분 용신이 허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무정하다 그러는데요. 극신약들은 뭐 저도 그렇고 용신이 무정할 수밖에 없죠. 왜? 인성과 비급이 주로 용신이 되는데 극신약이라는 것은 인성과 비급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런 이분처럼 지장간의 정도밖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극신약들은 용신도 이렇게 전혀 못 쓰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좀 힘들게 써야 되는 거죠. 남들보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자기가 굉장히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억지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왜 그렇게 저는 왜 이렇게 불운하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불운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게 쓴 만큼 대가는 달다 이거예요. 달다고요? 대가는 달다. 다시 말해서 그 결과에 대한 결과가 훨씬 더 알차고 확실하게 자기 것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은 늘 좋아 보이지만 30년 지나서 결산해 보면 별로 남은 게 없어. 늘 좋았는데도 언제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신에게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대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가 쓸 때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고 막 김혜수가 와서 사귀자 그러고 그러진 않거든요. 한필이면 왜 김혜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 난 아는 여자 이름 그밖에 없어. 예. 요즘 보통 이런 방송에 막 설현 이런 예를 들었는데 김혜수에게 그러니까. 예. 아 그분이 출연한 영화가 막평을 듣고 있어서 내가 가슴이 아파. 아 그 뭐 그거야? 이거 임신하는 거? 뭐 영화도 아니라는 둥 막. 아니 여담이지만 그 선생님이 저희가 이제 선생님 건강상 다이어트 좀 하세요. 네. 간곡히 이제 제자들이 늘 말씀드리거든요. 네. 선생님이 김혜수가 30kg를 빼라고 하기 전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겠다. 아하. 그러셔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면서 김혜수 씨에게 그럼 내가 간곡하게 매일 한번 써볼까. 그러니까요. 제발 우리 선생님께 혹시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 없냐. 라고 제가 간곡한 메일을 보내볼까 저희 도반들이 다 하지 말라고. 네, 선생님 정말 정말 진심이세요? 진심이지 그럼. 어머. 하여튼 그래서 그 가령 우리 이제 이 김어준님 같은 경우에도 참 그 목화를 쓰기가 참 힘든 판이다. 그런데 29세, 39세, 49세, 59세에 계속해서 이제. 아 목화의 기운으로 흐릅니다. 그 목화 토의 기운으로만 흐르죠. 그 오히려 토의 기운, 자 토 중에서도 토는 여러 가지 토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달리. 근데 토 중에서도 이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습토는 도움이 안 돼요. 차가운 토는 추정한 토는 도움이 안 돼. 왜 정화를 꺼뜨릴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분은 이제 아주 조열한 토, 가령 미토라든지.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 술토 정화를 품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가 이제 오히려 그 이분한테는 도움이 되는 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 앞으로 모카토로 쭉 60년을 흐르게 되는데 이런 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일단 기본적인 이른바 우주적 환경은 갖추어졌으니 본인이 좀 더 포커싱을 하고 좀 지약적으로 봐야 왜냐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산만해요 관심사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살더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여자가 지나가면 본능적으로 눈이 돌아가는 스타일밖에 없는. 그 모든 남자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단한 그 보통의 그 그래도 이렇게 기본이 된 남자들은. 막 돌아가는 누나를 갖다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막 붙들어 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아, 그쪽 각도에서는 그게 보였으니까. 아, 눈동자 잘 봤습니다, 선생님. 그 눈동자에서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그 하여튼 이런 일단 환경은 갖춰졌으니 그걸 갖다 열심히 본인이 이제 본인의 이 이것을 어떻게 구사년에 따라 달렸다. 그러니까 뭐냐 이분은 결국 목화라는 게 이분한테는 목은 인성이고 공부겠죠 공부. 그러니까 관심이 아니라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관심은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충분하니까. 그러면 이 인성을 막 이렇게 그 자기 안에서 자가 발전을 시키면 이 사람에게 너무 과다한 이 관성과 재성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재생관. 네, 재생과 관성이 동시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 키는 인성이에요, 목입니다. 이제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화의 기운, 그러니까 이 일간인 그 불의 기운은 이 사람에게는 이제 그 글자대로 불굴의 의미를 담은 비겁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좀 장애가 왔을 때 이분은 쉽게 다른 말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의 어떤 방해가 있으면 쉽게 포기를 한다는 뜻인가요? 쉽게. 왜? 딴 것도 얼마든지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리고 관심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많고. 예. 또 아는 것도 많고. 예. 또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쉽게 갈아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아 여기서 끝장을 보기 전에는 다음 것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좀 미련한 자세입니다. 아주 미련해지셔야 돼요. 미련한 자세가 필요해요.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그 앞에 두 개 질문을 보면 여기 이 1, 2번 질문은 굉장히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걸 좀 그 들으시는 분들도 학습에 아 이렇게 대운세운을 읽는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자 이분에게 개수 대운이 왔습니다. 19세부터 28세 사이에 개축 대운이 왔거든요. 근데 앞에도 임자 대운이고 개수 대운이에요. 당연히 따라서 이분의 기신은 수가 되는데 수 대운이 거의 20년을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성이 정말 너무너무 관성 기신으로서의 관성 대운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은 이렇게 젊을 때 온 것이 정말 정말 다행이다. 이제 관성이 기신이 되면요. 관성은 자기를 극하는 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관성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관성이 왜 명예이고 건강을 의미하느냐면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아까 얘기 안 했지만 뭐 다이어트라고 그 운동해서 몸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려면 자기가 좀 피곤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가 돼야 자기 관리가 되니까 참 힘든 일이에요. 유혹도 참아야 되고 그게 그 자기를 극하는 거거든. 자기가 자기를 극하는 거라면 그래서 관성은 적절하게 가질 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건강부터 사회 활동까지 많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관성은 관성이 과다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건강이나 목숨에 칼을 들이대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관성이 밀려왔을 때는 이제 굉장히 큰 어떤 뭐 그 건강을 잃을 만한 일이 발생하거나 너무 몰아붙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사고의 확률도 높아지고요. 다음에 멘탈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멘탈까지. 야동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 건 괜찮지만 한 달에 한 천 편 정도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거죠. 야동도 한 달에 한 편은 아니고요. 뭐 하루에 한 편까지는 괜찮은데 하루에 한 편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루에 뭐 내 편 본다. 너. 아, 뭐 아니요. 저 잘 안 봐요. 서로의 평균치에 대해서 지금 이게 안 좋다 얘. 근데 그래서 이런 게 만약 근데 이분이 이게 아주 젊을 때 이게 온 것은 젊을 때도 아니고 어릴 때 온 것은 굉장한 이분의 정말 큰 운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40이나 50대 이제 몸이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을 때 왔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됐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어릴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털고 가는 셈이 된 거죠. 매를 먼저 맞았네요. 그때는 사실 웬만한 것들로부터는 다 방어가 자체적으로 자연 방어가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잘 지나오셨고 또 대운의 흐름이 진짜 예쁘네요. 예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19세 개축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분은 수 중에서도요. 차라리 임수는 굉장히 반길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간인 정화와 합화가 되어서 임수가 목으로 바뀌거든요. 정임 한목. 정임 한목. 우리 이제 한목 정임 합화목이 됐다. 그러면 기신이 시신이 되는 꼴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용의신 대운이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니 이렇게 그러면 수가 20년을 쓰려왔는데 어떻게 사람이 뭐 안 망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다 죽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 임수가 사실상 목의 구슬을 하면서 자수의 독성을 이 목이 된 임수가 빨아들여줬기 때문에 힘을 약화시켜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아마 큰 그렇게 큰 변고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정말 잘못 생각. 임자가 진짜 큰 물이잖아요. 아래 위로 너무 만약에 정화가 없었으면 이 임자는 굉장히 무서운 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쓰나미가 지금 막 이 쓰나미가 굉장히 시원한 여름 바닷바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이때는 문제가 없었을 거고요. 근데 오히려 이분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물인 임수보다는 계수가 사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수는 바로 정화를 꺼뜨리거든요. 아주 대놓고 꺼뜨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바닷물은 무섭죠. 주전자 물은 우리는 그걸 공포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두컴컴한 지하 남산의 지하실에 아무 가구가 없는 곳에 탁자에 놓인 주전자는 사람을 공포를 떨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그 남산 그 중앙정보부 지하실 치료실에 꼭 탁자 위에 주전자가 있었대요. 이미 그걸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끌려온 사람들이 많은 상상을 해요. 저걸로 내 코에 다 들이붓겠구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분도 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공포를 뜨게 만드는 데는 바닷물이 아니고 주전자 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화에게는 계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는 또 축토를 나왔어요. 또 축토는 또 안에 계수를 품고 있는 토기 때문에 습토죠. 굉장히 차갑고 예리한 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얼음이 연 땅이죠. 그리고 이 축토는 이 원국의 그 지지 중에 자수와 해수가 만나서 해자축 삼합을 이루어서 완전히 막강한 수의 기운으로 가뜩이나 지금 수의 기운이 강한데 원국에서 이 수의 기운을 그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분은 이때에 어쩌면 이때까지 생애 중에서 제일 좋은 일이 사실은 또 특히 해자축 연애 이 개축 대운의 해자축 연애 오히려 이런 그 운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 들어보면 뭔가 되게 막 안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대운과 세운의 이제 이 관계를 이렇게 그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연히 안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2007년과 2008년을 보면요. 정해년 무자년입니다. 끔찍하죠. 해자축 삼합 대운에서 해자축 삼합을 이루고 있는데 다시 해수와 자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반만 본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요. 위에 정화는 아까 말했죠. 이 정화는 대운의 계수를 오히려 공격해서 약화시키며 동시에 그 약화시키는 자신의 아주 빛나는 용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그 세운의 지진 해수를 절각시키는 힘이 있어요. 해수를 저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대운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자기 세운의 힘을 또한 저지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해는 비록 그 개축 대운 안에서도 굉장히 빛나는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자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듬해 2008년 무자년도 보면요. 이 무토는 이분에게는 사실은 이 무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신이라서요. 한신이죠. 한신이죠. 아까 제가 토 중에서도 이분은 좀 분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분한테는 기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무토는 정말 어마어마한 원군이 됩니다. 한신으로서 기신을 무찌를 줄 수 있는. 물론 이 사실 정화는 무토를 사모해요. 이 사람의 일간인 정화는 무토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무토는 이 어마어마한 넓은 땅의 기운은 정화를 품는 것을 굉장히 기꺼이 생각하는 하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게 이제 만나면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끼리 만나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무토가 지금 정화가 제일 필요로 하는 용의신을 떠나서 그냥 십간 중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무토인데 무토가 딱 온 거예요. 이것은 이 무토는 하나만으로도 능히
양수인 임수나 그리고 정화가 싫어하는 개수를 전부 다 흙탕물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 전부 다 저지하는 큰 방죽 같은 거죠. 예. 방죽. 물을 딱 가둬버렸네. 자, 임수가 큰 물이라도 무토는 가둬버릴 수 있고요. 개수는 무토가 무게합화가 되어서 일간인 정화를 오히려 도와주는 힘으로 바꿔줘 버립니다. 가장 앙숙을 오히려 이 반대편 일간 정화를 도와주는 힘으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이분의 그 용신인 개수가 이분의 귀신인 개이 개축 대운의 개수를 이 연운의 무토가 무게합화를 해서 오히려 정화를 도와주는 역할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얼핏 보면 와 이때 난 죽었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세운 안에 이런 깨알 같은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가 오히려 전화위복, 흉화위길, 흉화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흉한 힘이 역전되어서 굉장히 길란 힘으로 몰고 간 것이 이미 명식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되고. 아 근데 이건 선생님께서는 설명이 되시지만 저희가 딱 봤을 때는 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싶죠. 그리고 저는 그냥 딱 봤을 때는 이 개수 대운 있잖아요. 그리고 정화 세운이 왔어요. 그럼 당연히 개수가 그냥 정화를 꺼뜨릴 거라고 생각하지. 이 정화가 자기 정화를 도와서 막 개수를 같이 꺼뜨리고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공부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제가 갈 길이 멉니다. 뭐 양미는 또 그렇게 생각한 거지. 아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돈 낸자 안 낸다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분의 2008년의 무토는 마치 이렇게 장판교의 장비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80만 대군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토예요. 이 정화에게는 이런 극신약한 정화에게는 이런 무토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딱 정말 적절한 순간에 이 무토가 와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볼까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른바 한 기초 심화반 수준이고 이제 여기가 심화반이라고요? 네. 갈 길이 오네요. 기초 심화반. 네. 그래서 여기서 한 세미나 반 정도로 좀 더 나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개축대원을 한번 살펴볼 개축대원 이 자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정화가 제일 끌어하는 게 개다이가 개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원곡하의 광경 보고 이럴 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대운 그 자체의 기운도 한번 그러면 이 대운은 도대체 이 10년의 대운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피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하는 거는 가장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굉장히 브라이어티하게 우리에게 정말 이 대운별로 큰 과제를 내줍니다. 의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심심치 않게 살아라고. 그 10년을 어떻게 보내야 그렇죠. 되는 숙제를. 단이 있으면 장이 있다는 얘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조금만 더 공부해야 되면 용의신이라고 기뻐할 필요 없고 기구신이라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음속에 양이 있고 양속에 음이 있다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는 좀 그 좀 이렇게 그 뭐랄까 도움이 안 되는 고립무원의 지경인 때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오히려 내가 뭔가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포텐셜이 녹아 있고요. 뭔가 기분 좋게 잘 나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에서는 자기를 파산시킬 또 포텐셜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것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사유하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 개수라는 그 자체를 한번 볼까요? 내한테 프렌드가 될 것이냐, 에니미가 될 것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 개수라는 건 참 특이한 성격이에요. 개수는 굉장히 총명한 기운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비상한 저때 한번 말씀해 주셨죠? 이 비상하고요. 그리고 의심이 많습니다. 개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사랑을 이끌어낸다는 천부적인 어떤 그런 기운이 가장 느껴져요. 그래서 아주 아니 그렇게 몇 방울을 안 되는 물로 무엇을 하겠냐 싶지만 그 똑똑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굉장히 이렇게 안과 금만 보고는 절대 판단할 수 없는 게 개수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개수한테는 원수를 사지 마라. 아, 예. 강조하시죠. 예, 내가 원수를 사지 마라. 얼마나 하면 친하게 지내라. 예. 우리 영화 보면 아주 사람 좋게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면서 옆구리에 칼을 쑤셔 넣는 킬러들이 있죠. 이게 개수입니다. 그래서 칼을 맞는 사람은 내가 지금 칼을 맞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칼을 맞게 돼요. 쟤한테 칼을 맞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개수는요. 이 개수는 자신을 생해주는 금을 믿지 않습니다. 개수는 자신을 생해주는 그 금생수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 우리 오행의 상승상극을 당연히 자기가 생해주는 금이면 좋아할 것 같지만 개수는 금이면 또 그렇게 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 힘을 빼가는 목에 대해서도 그리 그 기꺼워하지 않습니다. 뭐 좀 그리고 하물며 같은 물인 임수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흡수되니까요? 내가 주전자 속에 물인데. 네, 그렇죠. 바다를 만나면. 바다를 만나면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같은 편인데도. 근데 임수 무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병화가 가장 이제 무토만큼이나 가장 강한 기운이 하늘의 태양인 병화잖아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병화는 임수가 와도 안 꺼지거든요. 태양이 뭐 바다에 빠진다고 태양이 꺼지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데. 근데 병화는 임수가 와도 오히려 즐기지 괴로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병화가 괴로워하는 유일한 순간은 임수와 개수가 동시에 왔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병화도 비틀거린다. 임수 혼자 왔을 땐 괜찮은데 개수랑 같이 오면 날려요. 오면은 이 병화도 위험합니다. 뭐 태양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무서운 힘이에요. 태양의 옆구리를 찌르는 힘이 개수에게 있습니다. 태양 옆구리는 어딘가요? 뜬 거 없는데 이게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이 임수랑 개수랑 같이 오면 괴롭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GOP를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장난도 있지만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그러면 그냥 언뜻 그냥 딱 들었을 때 이제 다 눈밭이잖아요. 그러면 팬티만 입고 다 이제 세워놔요. 그걸 상상하고 싶지 않다. 제 그냥 하는 그게 임수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이게 그냥 아예 막 물 속에 넣거나 눈밭에 뒹굴려면 견디겠는데 세워놓고 이제 주전자에 떠오라고 해서 물을 몸에 탁 튀겨요. 엄청 차가요. 칼 맞는 것처럼 따갑죠. 예, 그게 마치 개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야. 차라리 맞아요. 군대에서 겨울에 얼음 끼고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처음 들어갈 때면 춥지 들어가면 견딜만 해요. 들어갈 때가 공포스러워서 이제 들어가면 견딜만 하거든. 근데 눈발 세워놓고 물을 탱탱 튕기면요. 진짜 칼 맞는 것처럼 따가워요. 임수 위에다 세워놓고 개수를 튕기면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작은 말대로 눈바닥에 반사말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 몸에다가 찬물을 탁탁 튕기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딱 그 정확한 비유예요. 그게 임수가 계속 만나면 병화도 못 견딘다니까. 그때 이때 병화가 구원병을 유일하게 요청하는 게 무토예요. 왜 무토가 와면 무게 합화돼서 이 개수를 들고 가버리잖아. 이런 이제 어떤 오행이 있을 때는 이런 이 간지들이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고 하는가를 따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의문 들겠죠. 그러면 그놈의 개수는 도대체 같은 편은 누구야? 그렇게요. 뭐 여기 들어보니까 전부 다 안 맞는 지편인 임수하고도 안 맞고. 너무 시크해요. 시크해. 개수는 개수만 믿어요. 개수는 그러면 같은 거니까 비견이 되겠죠. 비겁 중에서도 급제도 안 믿어. 가령 기토는요 작은 토지만 무토를 사랑해요. 내가 기꺼이 무토하고 만나서 자기가 2등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공은 보통 기토가 무토를 만나면 공은 무토가 다 갖고 가거든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기토는 기꺼이 자기가 그렇게 쓰임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정화는 정화가 병화를 만나면
기분은 좀 나빠요. 아. 왜냐면 병원 너무 자, 촛불이 태양 옆에 가가지고 무슨 존재감이 있겠어요. 하지만 밤에는 내가 더 예뻐라고 아. 생각합니다. 정화는. 그리고 뭐 그래 네가 1등이야 나 2등 할게. 하지만 나는 밤에는 내가 1등이야 이게 이제 정화예요. 근데 개수는 달라요. 개수는 임수도 안 믿고. 목도 그렇잖아요. 을목은 갑목을 타고 올라가고 뭐 좋아하고. 갑목 그렇죠. 예, 개수만 그런 거예요. 예, 개수만 그렇습니다. 특이하네. 특이한 이 성격이.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막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아 뭐 물은 다 같은 물이라고 생각해. 다만 큰 물 작은 물 이 정도로만 그쵸? 생각한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좋게 비유를 그렇게 든 것이고 임수와 개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개수만을 줘. 그래서 개수끼리 모이게 되면 이놈들은 능히 한 나라를 사기 쳐먹을 수 있는 그런 정말요? 그런 이제 그런 힘이 돼요. 재밌네요. 뭔가 되게 욕심이 많은데 하여튼 뭐 그런 사람 같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많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순수한 사람을 안 믿잖아요. 욕심이 있고 돈을 밝히는 사람만 믿는 저 뭐 그런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야 속이기 쉬우니까. 네. 재밌네요. 오히려 그래서. 순수해 보는 사람은 제가 아는 거지. 내가 대치기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저 순수하고 순진함의 속에 나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인상 감상 꽂은 놈은 사기꾼 없어요. 사기꾼들은 정말 막 말끔하고요. 말 너무 잘하고 유머 감각 있고요. 그래서 생겼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기꾼을 만나면 아는 거지. 저 새끼도 사기꾼일 수 있다. 나랑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는 것은 오히려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개수는 개수만을 따집니다. 특히 이 개수는 굉장히 약한 수이죠. 음수인데 지지에 해자축이 깔리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개수의 천간 개수가 지지에 해자축을 만나면요. 이건 진짜 용이 물을 만난 거예요. 엄청 좋은 거네요. 아니 이 자체만 보면. 아 요것만 보면. 그런데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 개축대 이 사람에게 개축대원이라는 것은 밑에 이미 자해가 있기 때문에 지지에 이 개수의 그 특성이 발휘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때거든요.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는 관성이기 때문에 건강이나 어떤 육체적 정신적 건강 혹은 어떤 또 관성이기 때문에 귀신 관성이기 때문에 거대한 명예의 손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런 공직자들이 난리 난 거. 개돼지가 있었죠. 한 번에 자기 인생의 커리어를 날려먹는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나이에 그걸 잃을 만한 명예가 어디 있을 것이며 아까 건강도 그렇게 걱정할 나이가 아닌 걱정할 때가 아닌데 우리나라 체력이 말이지. 왕성하실 때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귀신 대원에서 이 개수의 힘이 머리를 쓰는 거 명예를 얻는 거 다시 말해서 뭐 학교에 들어가고 장학금을 타고 뭐 또 시험에 합격하고 다 이 관성을 얻는 거거든요.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작용을 한 셈이죠. 왜? 그런 노력을 그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본의 아니게 그럴 때 마침 그래서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사고하면 이 1번에 대한 답이 풀릴 것이다.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2번 질문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 1번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김어준님이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생님 딱 제가 이거 들으면서 저도 막 공부도 되게 많이 되고 막 뭔가 입체적인 설명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강원 자팔명리 수강을 할 것인가 방송에서 이렇게 다 알려주는데 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그쯤에서 이렇게 딱 끊어주시네요. 아 좋습니다. 아 먹고 살아야지. 아 적절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근데 개수를 한창 얘기하셔서 그냥 궁금해졌는데 왜 뭐 일주에도 뭐 개수가 있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만약에 이 위쪽에 그럼 개수가 되게 많은 사람은 머리가 좀 팽팽 돌아갈 확률이 높은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비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개수
개수가 강한 임수 옆에 붙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그 머리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너무 팽팽 돌아가서. 네. 저죠. 아. 저는 강한 임수 옆에 개수가 붙어 있어. 아, 본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파란을 이제 겪게 됩니다. 아. 예. 자기께 자기가 빠지는. 개수 오늘 개수에 대해서 참 이제 입체적으로 알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때가 될 때마다 이제 천간의 열자에 대한 얘기들을 한 번씩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재밌다. 회사에서 개수 개 위에 있는 애들 찾아봐야겠다. 아니 모처럼 창규가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지금. 근데 선생님의 개수는 그 무토랑 다행히 네. 무토가 있기 때문에 또 무신일 주셔서 네, 그나마 뭐랄까 은혜를 받은 셈이 됐죠. 임수가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지나가는 말로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개해일주가 똑똑하고 개 저도 뭐 언뜻 지나가면서 그때는 하신 말씀이지만 그런 애들은 딱히 속일 생각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일주랑 그런 친구들이 있는 애들도 몇 명 찾았거든요.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너는 속이지 않을 거야 막 이런 말을 주고 너는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간대 뭐 그런 말은 대충 기억이 나네요. 그걸 말해주면 어떡해. 말해주면 개수들은 안 좋아해. 아 그래요? 자기께 들킨 것 같아서.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에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mastergolbangi@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또 식지 않는 주제가 신사의 부분인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공망에 대한 질문들이 좀 두드러지게 올라오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본인 명식은 아닌데 본인이 함께 일하고 있는 대표님의 사주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귀문이 4개고 거기에 함께 또 공망이 3개가 있으신 분의 명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고요. 이거는 모양이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마진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막 명리를 공부해보려는 사람입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명식을 취합하던 차에 저희 대표님 사주도 보게 되었는데 평소에 저희 대표님이 예리하고 한 곳에 집중을 잘 하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명식을 보니 신살에 귀문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그 위에 공망이 3개가 있고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남자분이시고 70년 7월 9일 미시생이십니다. 항상 평범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고 방송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그 명식을 클럽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다른 이제 분들도 이걸 보시고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 기문과 공망이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것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쨌건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올리신 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 대표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우리 무의 양인이 딱 보기에 딱 느낌이 오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네. 굉장히 어떤 건가요 도대체. 일단 귀문은 선생님인데 네 개가 아니라 세트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귀문은 세트가 두 개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일지와 시지, 일지와 월지 여간이 이제 귀문인데 이 귀문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는 인미 귀문관. 네네네. 아 참 밑에 분들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아마 무당인가? 명리학 배우시자마자 대표님 것부터 보신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경금이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일단 강한 일간인데다가 심지어 이렇게 귀문이 정관은 또 개수와 경금밖에 없으니까 뭔가 세다.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약간 금수 쌍층의 기분이니까 이게 이미 뭔가 통찰력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인데 지지에도 강력하게 기문관이 이렇게 월시에 깔렸으니 아, 뭐 어설프게
잔데레 돌리다가는. 그러게요. 아, 이제 뼈도 못 추리는. 어, 그냥 뭐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뭘 조심하시라고. 뭔가 말 되게 아프게 할 것 같아. 지지의 인성이 굉장히 강하게 깔렸어요. 토가 굉장히 강하게 깔렸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은 예리하더라도 그것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족쇄처럼 내보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 굉장히 인내심도 강하고 그래요. 예, 굉장히 뜨거운 어떤 정열이나 열정을 속에 품고 있어도 그것이 겉으로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또 이렇게 큰 분노가 속에 있어도 또 그걸 바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 그런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터지나요? 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이 한번 딱 뚜껑이 열리시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은 참 이런 분들은요 참 용신을 잡기에도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은 등령하고 득세해서 신강한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이 경금이 미월 미토에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불 속에 이 경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차라리 병화면 경금이 굉장히 기꺼워할 수 있는데 네. 이 미월 미지에 들어있는 불은 정화거든요. 그래서 경금이 그렇게 뭔 소리냐 이게 에어컨 아. 그 에어컨을 고쳤는데 에어컨은 시원해졌지만 좀 요란해졌습니다. 네. 네, 계속하시죠. 시원은 한데 요란해졌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저런 에어컨을 박아놓는 도대체 지금 이런 환경에서 녹음하고 계신 거였어요? 저번에는 물도 막 떨어졌어요. 월시의 미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정화가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미토는 토 같지만 네. 이 월과 시에 있는 이 미토는 거의 화의 기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신강한 쪽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얼핏 보면 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네. 지지에 보면 전부 미중 정화, 인중 병화, 술중 정화, 지장간에 전부 화가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우리 그런 흐린 영화에 많잖아요. 재난 영화에. 겉으로 봐서는 말짱한 흙이지만 곧 용암이 이제 뚫고 예. 막 그 불길이 확 치솟게 되는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휴 화산이네요. 확 화도 없는데. 그러면 이분에게 화는 관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이지 않는 관성이 굉장히 강하게 하시면서 자신을 억제하는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분은 뭐 감정적으로 기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분노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걸 바로바로 표현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굉장히 농공 행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뭐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과연 이제 그 용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네. 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좀 이렇게 대화가 필요하기도 하겠네요. 굉장히 좀 많은 좀 왜냐면 좀 사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니까 데이터들을 그 좀 이전의 데이터들을 한번 네. 쭉 이렇게 그 검토해볼 필요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요. 네. 만약에 그 모양인이라면 만약 용신을 만약에 그렇게 그런 어떤 인터뷰 없이 잡는다면 어떻게 딱 잡고 싶어요? 잘 잡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저도 잘 잡고 싶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약간 아재 개그 틱 같기도 하고. 아 좋네요. 신선합니다. 한 번 할 때는 기운도 두 번 하면 네. 별로. 기껏지 않은 거 알지? 네. 어떻게 한번 잡아보시죠. 아 이거 정답이 없다니까. 앞걸레도 잡으면 돼. 저는 토 잡고 싶습니다, 선생님. 토를 잡고 싶다. 네. 오히려 이렇게 토가 네. 많아 보이는데도 네. 신약하다고 확실하는 거구나. 네. 잘 모를 때 그냥 심플하게 가라고 하셔가지고. 죽들은 뭘로 해야 돼요?
거의 금이라고 얘한테는, 봐야죠. 얘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에요. 금이라고 봐야 돼요. 금을 금으로 잡고 싶다. 예. 그러니까 토금 토금으로 토금 용신으로 갖고 싶다. 예. 아 근데 토로 만약에 잡으면 이분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 쪽에 일을 하시잖아요. 좋은 거 아니겠죠? 좋은 건 없는 거지. 아니 좋죠. 거의 종합적 사고로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금 말고는 사실 생각할 수가 없죠. 금입니다. 대단한 걸. 아 그래요? 정말? 뒷걸음 치다가 잡았나요 쥐를? 아니요, 안에 굴릴 수도 있다고요. 아, 예. 제 이미지 명리학이라고. 아. 이미지를 보고. 겐토 명리학. 겐토 명리학. 겐토 명리학. 어쨌건 오분의 예, 일이니까. 사실은 일단 이분의 경우는 진짜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요 굳이 용신을 내 너무 구애되지 마라. 구애되지 말고 원국과 대운의 십신을 잘 흐름을 살피면 그때 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일단 이분이 지지의 네 개 중에 세 개가 토가 깔려 있지만 네. 그 토가 그렇게 생각만큼 네. 강력하게 이 원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네, 오히려 네. 적절하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네. 포인트만 가지면은 의외로 이분의 명식이 생각보다도 좀 조화로운 명식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경금은요 떨어져 있긴 하지만 월 연간에도 경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경금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무늬만 토이긴 하지만 밑에 지지에서 무토와 기토들이 또 아주 그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경금은 정말 아주 흔들림 없는 경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간이 공격당하는 일은 참 힘들겠다. 이분을 이 일간이 공격당하기가 아주 안정감이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네. 안정감, 자기 확신, 그리고 어떤 원칙에 대한 준수, 네. 약속에 대한 특히 이분은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9시와 9시 1분은 다른 시간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진. 선생님은 전혀 다른. 완전 다른. 선생님은 오전 9시와 저녁 9시는 같아. 24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침 9시 아니었니? 막 이런 소리죠. 네. 공망은 뭔가요? 자 그런데 이제 네. 이분에게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네. 원국은 그러한데 네. 이제 신살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네. 재밌습니다. 네. 일단 아까 기문관이 나왔어요, 그죠? 네. 아, 저 신살 쳐요. 진짜 네. 쉬워서. 이 기문관이 지배하고 있고 네. 또 다른 것은 공망이 무려 월일시에 네. 세 개가 전부 공망을 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그 월지와 시지가 비록 공망 때문에 무력화되긴 했습니다만 천을기인을 다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좋다. 네. 그리고 일지와 연지는 또 월공을 또 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핏 보면 이제 이 공망과 네. 기문 이것이 이제 이분의 일단 신살에서의 키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걸 본다면 그러면 이제 자 기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기신을 본다. 다시 네.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네. 그 속에 이 어떤 형상 뒤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한 이 기문은 그만큼 이제 사려가 깊고 상상력이 탁월하다는 뜻도 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귀신 들린다 그러죠. 네. 오히려 좀 정신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 허약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이 공상 많이 하는 애들이 네. 좀 우울증에 빠지기도 쉽고 네. 그러니까 없는 공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도 같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문관은 옛날에는 굉장히 좀 끌렸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그럼 뭐 구는 거 봐서 뭐 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똑바로 보고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되지. 그렇죠? 네. 노인 공경하고 상경하고 그렇죠. 하고 경경하고 하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뭐 그 저 말 뒤에 무슨 말이 숨어서 그럼 어디가 왜 알고 싶어야 그냥.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김웅관을 굉장히 안 좋은 살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근데, 복잡하니까. 어. 네. 근데 무엇보다도 옛날에는 또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또 김웅관이 또 아무래도 장수에는 이제 또 별로 썩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아니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잔대가리 팍팍 너무 오래 돌리다 보면은 진짜 수명이 일찍 닳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이제 특히 옛날에 장수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살이야. 근데 요새는 일단 평균 수명도 굉장히 길어졌고 사회가 무엇보다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으로는 우리 사실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웅관이 다시 좀 재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데 이제 그럼 뭐 김웅관은 그 정도면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김웅관은 인미 김웅관이 이제 김웅관 똑같은 김웅관이라도 여기는 이제 김웅관은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도화도 등급이 있었죠. 도화도 있습니까? 등급이 있었지만 인미 김웅관은 이 이제 그 중에서 김웅관 힘이 가장 강한 힘이 나왔고 그 다음이 묘신 김웅관을 이제 이 원투 펀치로 특히 이제 일지와 월지가 김웅관인 경우가 가장 강한 이 두 개가 인미 혹은 묘신을 이룰 때가 가장 강한 김웅관으로 이렇게 보았고요. 그 말고도 이제 오축 김웅관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 김웅관이 있고 진해 김웅관이 있고요. 다음에 사술 김웅관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개가 있는 셈이에요. 이분은 강한 거네요 그러면? 이분은 김웅관의 아주 최막강 울트라 등급이라고 할 수 있죠. 위치도 그렇고 심지어 2개고.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공망입니다. 드디어 이제 공망이 이제 아주 쟁점이 됐죠. 이 공망은 특히 옛날에 특수 관계인과의 관계가 중요했던 사회야. 그러니까 이제 농촌 공동체 사회죠. 그러니까 이제 늘 하는 얘기가 부모 공경하고 뭐 형제 뭐 하고 뭐 우애롭고 뭐 저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엄마한테 충성하고 뭐 나라에 충성, 임금에 충성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공망이라는 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육갑 공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천충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육각공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자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니까 이제 처음에 짝을 지어 나가면서 이제 60갑 천간 간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자가 갑이고 지지의 첫 번째 글자가 자죠. 그럼 그 두 개가 짝을 지어서 갑자가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을축이 되겠죠. 그 다음은 병인이 되겠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계유로 끝납니다. 첫 줄은 이런 이걸 갖다가 이제 갑자순이라고 합니다. 갑자순은 계유로 끝나면 이제 열 개는 다 썼잖아요. 술하고 해가 남아. 그러네요. 두 자가 남잖아요. 이 두 자는 짝이 없어요. 그럼 다시 갑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갑술 이제 이른바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 라인에서는 갑자순 때는 술과 회는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은 두 개의 글자가 공망이라고 합니다. 그 공망표가 그거였군요. 공망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중에서 남은 두 글자 중에서 양인 글자는 공이고 음인 글자는 망이에요. 양 공이고 망이고 이러네요. 그렇죠. 양은 공 비었고 을은 어린 글자는 망했다. 쓰임이 없으니까 짝이 없으니까 불쌍하다. 그래서 이래서 갑자수인데 만약에 술이나 해가 지지에 다른 물론 자기 주에는 그 일주일에 있을 수가 없겠죠. 다른 주에 만약에 그 술자 해자가 왔을 때 그 글자는 일간인 이 갑목에 있어서는 이 갑자순에 있어서의 이 술과 해는 아무런 힘이 쓰지 못하는 글자 공 비었고 망한 글자를 갖고 온 꼴이 됐잖아요. 짝이 없는 글자를 짝이 없는 글자를 갖고 와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있는 쪽 이 라인은 공되고 망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때는 중요했냐면 이제 이건 이 얘기를 하면 또 근묘화실론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이러면 아실 필요는 없고 옛날에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주가 일주는 일주에서 이 일지 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부부궁이다라는 네, 얘기를 네, 많이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옛날에 어떻게 생겼냐면 연주는 조상과 네, 관련된 네. 거로 보고 월주는 부모와 형제로 보고 네. 일주 일지는 이제 부부로 보고 시주는 이제 자식으로 봤어요. 네. 자식으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자리가 공방이 들면 이제 이 자리에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 뭔가 조상득이 없거나 혹은 월주가 공방이 나면 부모 형제득이 없거나 을주가 공방이 나면 부부 처득이나 남편득이 없거나 시주가 공방이 나면 자식득이 없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아 그렇죠. 공방은 이건 완전 망했네요. 완전 망한 거죠. 글자가 네. 비고 망한 거니까. 그런데 저는 그 공망의 의미를 지금 확대해서갈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가족 사회, 다시 말해서 이런 혈연의 사회가 굉장히 중요할 때, 이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됐을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핵가족 1인 가족 사회에. 솔직히 물론 이제 흑수저 금수저 논란 때문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부모가 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으로부터 덕 보려는 부모 옛날 같지 않아요. 네. 옛날에는 정말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게 중요했어요. 말년에 자기를 그렇죠. 목이 살려줘야 될 사람이 자식이었으니까. 최고의 보험이죠. 요즘 누가 씨발 자식한테 그 기댄 부모가 있습니까? 좀 보험 들죠. 예. 연금 보험 들고 하잖아요. 왜 자식한테 안 기댄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이제 이 개인주의가 이제 이미 사회의 기본 원리가 되면서 형제야말로 진짜 의미 없죠. 특히 뭐 지역적으로도 크게 떨어져 살게 되면. 형제는 그냥 자신의 했던 그 사업의 직장 상사보다도 혹은 직장 동료보다도 못한 개념이 됩니다. 그랬을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적용되기 어렵다. 영향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어떤 이제 이른바 부모 형제 자매 자식 부모 형 근데 지금 유일하게 부부궁은 다르다. 결혼은 옛날에 지금이나 하니까. 근데 오히려 부부궁은 옛날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핵가족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마누라라고 좀 이렇게 뭐 서로 안 맞아도 그 살았어요. 왜? 그 말고 다른 가족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둘이가 안 맞으면 그냥 그렇죠. 인생 전체가 괴롭죠. 괴롭고 깨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일지가 부부궁인 것은 여전히 옛날보다 우리 더 유효함을 넘어서서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보여지고 그 나머지 세 개 주의 관계는 사실은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공망을 그런 어떤 그 혈연적 특수관계에서 보는 것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일지 부부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구식이네요. 내가 볼 때 그냥 약간 좀 시대착오적인 철진한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공망은 그러면 그런 부모 형제 자식 부부 이런 분뿐만 아니에요. 자, 이 글자 이 지지가 그러니까 공되고 망했다는 얘기는. 이 글자의 기능들도 사실상 많은 타격을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공망에 들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힘은 힘인데 근거가 불확실한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재물을 내가 부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 재물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좀 한순간에 그냥
신기루처럼 살아가면서 빌릴 수도 있는 힘. 다시 말해서 극단적 변화 변동이 가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힘이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망의 자리에 김웅 천을 기인이 왔다. 네. 천을 기인은 기인인데 이 공망이 되면서 이 기인이 천을 기인은 기본적으로 나를 수호해 주는 힘인데 네. 소를 해줄 수도 있고 쌩깔 네. 수도 있고 예. 이런 불확실한 힘으로 변모했다라는 거예요. 공망은 약간 블랙홀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렇죠. 들어가면 뭐 어디로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나, 진짜 시즌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예. 또 멀쩡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알 수 없는 힘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좋단다. 그런 네. 거죠. 그런데 또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망은 그럼 무조건 나쁜 거냐? 무조건 나쁜 거는 없다고 했잖아. 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밥도 지나치면 아무리 밥상이 그 산의 진미에서도 그걸 열 끼 계속 먹으면 배탈 납니다. 맛있지도 않고요. 너무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모질한 것만 못한 법인데 그런데 이렇게 세 개 혹은 네 개 전부다가 공망이라는 명식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극기 극천한 명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취 예. 혹은 엄청난 손실 예. 이런 힘으로 작용하게 돼요. 왜? 완전히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불확실해진다는 얘기는 네. 이 자체도 힘이거든요. 예. 이것도 파워거든요. 이것도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또 아예 공망이 날라면 이렇게 한 4개 중에 한 3개쯤 확 나버리게 되면 이 공망 자체가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에너지냐. 그야말로 이런 거죠. 가령 나는 A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네. A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 전혀 생각지도 않던 B에서 터지는 거. 정말 알 수 없는 에너지네요. 그렇죠. 알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망이 많아질수록 그렇게 또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그것도 커지는 거죠.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재밌네요. 네. 그런데 이 공망이 또 공망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화이트홀이 있는 건가요? 네, 화이트홀이 있습니다. 공망을 또 싹 지워버리는 예. 지우개처럼 지워버리는 이걸 해공이라고 합니다. 공망을 이제 무장 해제한다. 이게 뭐야? 합입니다. 합. 네. 공망 자리가 예를 들어서 6합, 3합, 반합이 되면 이 공망은 다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참 재밌는 게 인미 기문관 이 미인미의 네. 공망인데 이 인미는 또 암합이거든요. 합은 합인데 약간 이상한 합입니다. 몰래. 몰래한 합. 네. 어둠 속의 합. 그게 그거 맞나요? 지장간 안에서. 네, 지장간 안에서 합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어떤 책에는 암합을 합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해공이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네. 어떤 책은 암합도 합이니까 해공이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암합도 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실컷 공망에 약 팔아놓고 이 공망은 다 해공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지금 기문관과 천을과 이게 공망이 나서 무력화가 됐는데 그 공망이 위에 지지의 암합 때문에 또 해공이 돼서 그럼 결론은 뭔가요? 다시 이제 제대로 다 살아난 거죠. 확실히 여기 이제 예리하고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 길을 돌아왔네요. 예, 먼 길을 돌았는데요. 저는 이분이 그 자신의 일, 특히 아까 그 우리 나선 PD도 얘기했지만 네. 이분이 지금 직업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그 앞에는 무슨 일을 하신지는 이것만은 알 수 없는데 네, 네. 굉장히 뛰어난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디서 그게 자세히 보시면 일진 인목이 굉장히 경금 아래에 놓여 있어서 좀 그렇게 그
활짝 펴진 재성은 아니죠. 그런데 양쪽의 상관계수로부터 상관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옆이 다 목이라고 하더라도 네. 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이 수가 미중 정화를 깨뜨리는 것 깨뜨리고는 있지만 동시에 임목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 편재가 굉장히 잘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거래, 무역 이런 쪽의 금융 이런 쪽 이게 다 부동산도 다 관련된 거 아닙니까? 부동산 하는 이런 거네요. 부분이 한 개 편재가 이렇게 딱 한 개 있으면서 이렇게 생조돼 식상 생조돼 있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간에 이 지지의 이 인성들은 전부 다 부동산 문서를 향해 가고 향해 힘을 그 놓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은 또 그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성격적으로 기가 얇거나 이렇게 막 일희일비할 사람이 아니에요. 네. 뭐 된다고 막 오바하고 막 안 된다고 막 주변 탓하고 이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을 하기에는 중개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 천간의 자질과 다시 말해서 추상적 인성과 지지의 현실적인 구성이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기문관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 가치를 따지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지금 눈앞의 가치가 아니고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사실 뭐 수학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리학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학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건 천부적인 촉과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야, 저거 100년 지나도 저 개꼬리 속꼬리 용꼬리 안 돼라고 하는 데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이 부동산의 힘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그 최적화된 그 분이 아닐까. 그래서 노바진님께서 좀 이 사장님이 좀 힘드실 분이 있는 있어요. 하지만 많이 배울 수 있는 사장님이 아닐까.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 깨부리지 않고. 야, 뭐가 아까 오늘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막 공망이 네 개인 사람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떤 느낌일지. 네, 저는 한번 본 적 있어요. 선생님 강연하실 때마다 그 수강생들 보고 공망 네 개인 사람 손 들어봤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데.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뜬금없이 드는 생각인데 공망이 아까 선생님 설명하신 대로 막 불확실하고 막 그런 힘이라면 뭔가 요즘에 한창 또 남중국해 충돌이 일어나니까 뭔가 시진핑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제 공망 그래도 이제 이분은 해공이 됐다고 치면은 공망에 대한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요. 공망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오늘 그 하나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망되기가 쉽지 않다. 아까 말한 대로 합의돼도 해공되고 그러네요. 또 충이 돼도 해공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하게 공망되기란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아까 공망은 무조건 나쁘냐 이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흉신 그러니까 기구신의 자리에 공망이 들면 오히려 흉화 위기리 돼요. 무력화가 되니까. 무력화가 되니까 오히려 그때가 그 자리가 훨씬 더 기구신이 기란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용의신인 자리에 공망이 들면 그 용신은 발휘되기 어렵다는 또 아픔이 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수가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공망이 일지나 월지에 강하게 들어있는데 원국이 신강한 경우입니다. 원국은 신강한데 공망이 들었다. 신강한데 비어있고 그렇죠. 이게 뭐죠? 이게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허세입니다. 허세.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그릇은 커 보이는데 안에 내용물은 없는. 그러니까 야, 이름이 아깝다. 이런 소리 듣는 이제 허명으로 흐리기 쉽다는 거. 그래서 아까 네 개가 다 공망이 되는 것은 사지공망이라고 하는데 이 사지공망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아주 극기한 굉장히 귀한 힘으로 그 발휘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만 또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몰려갈 것도 큰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십신에 따라서 재성의 공망이 들었냐 관성의 공망이 들었냐 식상의 공망이 들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먼저 이렇게 그 식상의 공망이 들면요.
이 식상은 이렇게 좀 이렇게 낙천적이고 명랑한 성격인데 놀고 놀고 식상공망은 좀 오히려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인 성격 그런 성격이 이제 약간 무력화되니까 소극적이지 공망 식상 한입 배워 먹었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성의 공망이 들면 재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무원들 같은 경우. 는 재성 공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스로 청렴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돈을 돈으로 안 보고 난 월급만 딱 월급 본의 아니게. 아 월급만 받고 무슨 짓을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찝찝한 돈을 받아야 돼? 당연히. 그러니까 재성의 공망은 그런 별 그 시답지 않은 재물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관성의 공망이 들면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관성의 공망이 들면요, 그 불필요한 명예를 더 추구하지 않습니다. 괜히 자기 것에 비해서 더 자기 이름 자기를 좀 뻐기고 싶고 왜 남들은 나를 안 알아주는 거냐 이런 생각이 없어요. 선비 같은 느낌인가. 그러니까 뭐 남들이 자기를 그렇게 높게 생각 안 해준다고 해서 뭐 슬퍼하거나 노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그렇지 뭐 인생 사는 게 뭐. 그다음에 이제 인성의 공망이 들면 이제 인성 자리의 공망이 들면 인성은 좀 의존성이 강하거든요. 의존성이 강한데 그래서 마마보이도 많고. 근데 인성의 공망이 들면 의존성이 없어집니다. 독립적으로 오히려 독립적인 성향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겁의 마지막으로 비겁의 공망이 들면 유명 무시되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겁 공망이 좀 제일 타격이 있다. 여보세요? 전화가 오셨네요. 네. 전화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망 같은 어찌범위는 그냥 신살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요. 뭐 신살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그냥 살에 가까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천충살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신살은 아니지만 이 작은 개념 안에도 이런 많은 의미가 숨어 있다. 원국을 좀 재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네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깨알 같은 게 있죠. 하지만 좀 크게 본다면. 아예 공망이라는 개념을 요즘 시대에는 아예 인정하지 않는 또 그런 그런 또 문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공망에 대해서 알기는 이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좀 염두에 두시되 너무 거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내가 막 시제 공망이 들었다고 뭐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그 없는 걱정을 지어내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사지에 다 공망이 든 분을 만나보셨다고 했는데 그분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엄청 돈을 많이 번 분이었어요. 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그렇군요. 아니 뭐 어차피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거잖아요. 어제 정상적으로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어. 뭐 한국에서는? 오늘 뭔가 원래 저희가 명리 주점이 진짜 그냥 술자리에서 노닥노닥 거리는 얘기들을 나누는 자리이긴 한데 오늘 모처럼 뭔가 복습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좀 뭔가 대단히 학습적인 그렇죠. 원래 이렇게 이제 살살 꼬시는 거야. 아니 진 면모를 또 선생님이 좀 보여주신 것 같아서 뭐 아름다운 제자분께서 앞에 계셔서 그런 건지 맞아요. 예,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오셔야 되겠는데. 아, 근데 이렇게 오늘 여하튼 뭘 시킬 일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무양이님께서는 좀 심심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항상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놀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은 늘 들어도 새롭고 저런 걸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뭐지? 뭐. 그 기분은 엄청 동감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느낌입니다. 사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저는. 다들 좋으셨다니 저도 좋았고요. 선생님이 또 바쁘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